새 임기를 시작한 민선 지자체장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들어보는 기획보도 약속. 오늘은 김정섭 공주시장입니다. 김 시장은 공주시의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의 적극적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100인 내 시정 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은 소통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SNS를 통해서 민원을 항상 접수받고 응답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의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주 원도심은 공주가 뿌리 깊은 나무라 그러면 뿌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고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역사문화 유적을 잘 개발해서 아주 의미 있는 관광지로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며 역사문화 관광도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공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시장님의 관광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산성과 송산리 구분군에 이어 마곡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보와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주교 순교 유적이라든지 기독교 선교 역사 유적, 그리고 우금티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답사 순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또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 급식을 실시하는 등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